며칠 뒤 경덕이의 초등학교 졸업식이 있는 날 효선 씨도 서둘러 집을 나선다. 아니 어머니께서 지금 바쁘다고 다들 좀 채워달라셔가지고 그 내가 중간에 못 나오잖아 졸업식 때. 어 그럼 지금 가도 돼요. 어머니 모셔드리고 많이 바쁘답니다. 아 핸드폰을 잘못 맞죠? 저 전화했었죠? 네. 뭘로 했지? 아무리 되짚어봐도 아득한 기억. 결국엔 차를 세우고 휴대전화를 찾아보는데 여기서 우리 아들 보면서 왜 들어갔지? 여기서 아들 보면 아들 폰도 내가 저기 다 들고 있다. 아 금방 전화를 했는데 아 핸드폰 찾고 있다. 아. 갑자기 생긴 일정 탓에 머릿속이 꼬여버렸다. 졸업식 가는 길에 절까지 태워달라는 시어머니의 호출. 아, 아버님, 어머니 모셔드리고. 어, 그... 네네. 내가 갔다 올게, 예. 네, 모셔드리고, 바로 경덕이 졸업식. 어? 오늘 경덕이 졸업식이라서, 어머니 모셔다 드리고, 바로 경덕이 졸업식 가봐야 돼. 졸업식 갑시다. 아, 네네네. 어따, 오늘. 번쩍 쌀포대를 나르는 효선 씨. 홍양미를 올리는 날이다. 아야. 할매 강의 사줘야 되네. 안 그러면 내가 가야 되는데 그래 못 가서 경덕이한테는 미안하다 지금. 근데 꼬아야지. 할매가 네 잘 때라고 빌려 갔어. 그리고 뭐 말겠지 뭐. 만약에 그거는 손주 사랑을 이긴 뜨거운 불심이다. 여기요? 길을 넓히려고. 갈 길이 바쁘니 대문 앞에서 돌아서고 싶은데 미안합니다. 묵직한 쌀자루가 복병. 내가 들어야지 별 수가 있나. 얼결에 법당 안까지 들어왔다. 그런데 불전 앞에 서고 보니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또 시간을 지체한다. 스포. 전적 기름이 주네요. 예. 모른다. 마스크를 해. 살이 무슨 가지고? 아, 딸떡구덩이 같고. 그래, 딸떡구덩이 같고. 예. 어머니, 맨날 살이 다 빠져. 제가 가볼게요. 아직 무슨 안 맛있겠다. 아, 그래. 예. 가자. 결국 졸업식에는 지각을 하고 말았다. 큰 엄마 안 보인다고 서운해하면 어쩌나. 다행히 경덕이 아빠 시동생이 와 있다. 아 근데 안 보여. 응? 가봐야 필요가 없어. 아 그래도 경덕이 우리 찾을 거야 분명히. 안 찾아 내가 가라는데. 알았어. 아 앞에 기다려 1번. 1번. 최정윤. 뒷모습이라도 내 눈에 담고 싶은 게 엄마의 마음 아닌가. 제일 첫 번째 들어가네. 밥이 안 보여. 내려갈 때. 6년 가까이 내 품에서 키웠으니 효선 씨에게 경덕이는 자식이나 다름없다. 마음이 좀 그렇죠. 벌써 커서 졸업한다 하니까. 여기 왔을 때도 이 강단에 처음에도 내 혼자 왔었는데 마지막 아 맞네. 아 맞네 맞네. 아 맞다 맞다. 다시 나는 해준 것도 없는데. 벌써 이렇게 커가지고 뭐 자꾸 졸업하고 졸업하는 모습 보면 미안하지. 항상 미안해요. 애들한테도 그렇고 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할 딸은 제가 더 해가지고 더 잘해가지고 잘 지내야.
고생했다는 말이 가슴에 날아와 박힌다.